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계단을 못 내려가겠는 거야. 아빠 엄청 혼내는데 아빠가 아 그때 아 내 아들이 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. 액티비티 한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스쿠버 다이빙이나 그런 건 관심 없어? 이도훈님도 내 영상 안 봤구나? 게열받네. 잠깐만 다 엎드려. 요즘 좀 빠졌네. 이거 나 진짜 치지직 유입이라고. 아, 치지직 유입이야? 면허증이나 자격증 개념으로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이랑 경비행기 자격증, 낭만으로 가자 윙슈트 그거. 님들이 욕 존나 하겠지만 전 윙슈트도 하고 싶어요. 진심으로. 허세 부리는 게 아니고 저 겁 존나 많은 아시파 남자 진짜. 나는 오혜린이랑 밤에 산을 뭐 올라갔다 내려와. 근데 뒤에서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아. 난 발걸어. 겁 많고 진짜 하남자거든요. 떨어지고 이런 거는 겁이 아예 없는 편이야. 빈디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뭐야?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전 아 그냥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 귀신의 집 못 들어가. 여자친구가 그 안에 샤넬백을 두고 왔대. 나 몰래 갔다 옮겨. 두고 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들어가지. 너무 무섭다고. 새로 사주라니 있어. 나 안 들어가.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 귀신의 집.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없어. 귀신의 집 이외에 다른 건 나한테 의미가 없어. 나 진짜 그냥 진짜 이러고 타. 아무렇지도 않아. 그냥 이걸 왜 타? 사진 개잘 찍겠다? 저 이러고 찍어요 그냥. 다음에 브이로그로 찍어줘. 못 믿겠음. 찍어줄게. 근데 그거 이런 걸 못 들고 타게 해. 난 너무 찍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한번 컨텐츠로 해가지고 에버랜드나 뭐 이렇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진짜 조금 재밌었던 거 스카이다이빙. 이거 안 펴지면 진짜 죽긴 하겠다. 100% 그 느낌이 딱 들면 좀 살짝 느낌 와. 그래가지고 이 낙하산 피잖아. 피고서 내려오는데 어때요? 어때요? 막 그래. 선생님 그 나 태워주신 분이 아직도 기억나. 초 양말 신고 있었어. 초 모양 그려져 있는 양말 신고 있는 분이셨는데 오 너무 재밌어요 막 그랬지. 안 무서우세요 막 그래. 아니요 재밌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더 무섭게 해도 돼요 막 그래. 낙하산으로 이렇게 덤블링 하는 거 있대. 오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막 도니까 그 존나 빨라. 그게 확 하면서 떨어지면서 도니까 개빨라 이게. 어 재밌더라고.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어때요 그래서 내가 막,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계속 돌아주세요 해가지고 나 그 착륙할 때까지 계속 돌았어 그거. 계속 울렁거리지도 않냐고요? 울렁거리는 거를 어른용 바이킹 처음 탔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인가? 그때 딱 해가지고 바이킹 처음 탔을 때 오! 이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랜드에서 이거 스카이엑스인가? 이거 줄 땡기는 거 이거 그거 내려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같이 하는 친구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한번 있었고 그거 말고는 이젠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어 이제. 전 멀미도 안 한다니까요. 요번에 도시어부 촬영 갔을 때도 다 몸져 누워 막 어우 못하겠다 하면서 다 들어가는데 나만 약 안 먹거든. 나만 이것도 안 붙이고 그냥 뭐셈 하면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귀신의 집 귀신 이런 거를 우리 집 2층이었거든? 그 가게 할 때 1층이 가게 2층이 우리 집이었어. 2층에서 1층 못 내려가 계단 무서워서. 스탯을 잘못 찍었어 올댁.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방송 밈이 있잖아. 엄습이라는 단어가 있어. 딱 엄습할 때가 있어. 나한테 그 공포라는 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.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진 건 맞아. 근데 어렸을 땐 더 심했지. 대학교 1학년 때인가? 가게에서 일할 거 아니야. 저녁 8시 9시에 이제 피크 시간 때 이제 가서 일한단 말이지. 근데 아빠가 그때 뭐 아팠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대신에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야. 내려가야 되는데 그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가겠는 거 존나 무서워. 내가 그때 아마 무서운 영화 절대 안 보는 게 그게 한번 트라우마 자리 잡히면 난 지금도 틈새 공포증이 있어. 문틈, 장롱틈 여기 남아있는 거 장롱 절대 안 써요 저는. 다 부셔버려요 장화홍련 때문에. 채널 돌리다가 장화홍련 나와가지고 진짜 2분 봤는데 그 2분 사이에 싱크대 밑에서 귀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못 봐.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할 정도 극도로 겁이 많은 편인데 아저씨 영화 보면서 좀 나아졌어요 진짜. 진지하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화 아저씨 보면 아저씨가 원빈이잖아. 특수부대 특작부대 출신이야. 걔한테 걸리면 그냥 죽어. 한 조폭을 다 소탕해내고 혼자서.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아저씨가 그 원빈이 계속 김희원을 쫓아와. 그럼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. 근데 김희원 씨가 차 안에 들어갔다고 쏴! 쏴봐!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이거 한단 말이야. 그거에서 좀 나아졌어. 저렇게 자기들을 무조건 100% 죽이는 원빈이 쫓아와도 저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도 있구나.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좀 마음의 위안을. 진짜 이거 웃기려고 하는 뭔 소리냐고요?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진짜야. 거기서 영감을 받고 그 뒤로 예를 들어서 여진이네 집에서 자. 장롱에 틈이 있어. 존나 무서워. 나 못 자 그거를. 와! 와봐!
어쩔 건데? 대신에 이제 이불을 못 들어오게 그 애기들 보자기처럼 꽁꽁 싸매 팔이랑 다리 절대 들어올 구멍 없게 애기 보자기처럼 비중으로 잠금장치. 근데 그게 조금 괜찮아진 거지 극도로 엄습 하게 되면 다 필요 없어져.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아빠가 2층에서 1층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아마 인터넷에서 인터폰에 귀신이 서 있는 그런 짤을 봤어 내가. 그래가지고 집 문 앞에 엄습이 이미 걸려 있는 거야.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봤어 내가. 집 앞에 디버프가 걸려 있으니까 문을 못 열겠는 거야 진짜로. 존나 무서워서. 그게 아마 그런 거였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영화는 절대 못 보는데 무서운 얘기는 쬐끔 봐. 이렇게 한 10%? 근데 이제 거기서 인터폰에 봤는데 귀신이 서 있어서 존나 깜짝이어서 다시 켜보니까 없어.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계단 틈 사이에 서 있었던 약간 이런 존나 무섭잖아 이런 거.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계단을 못 내려가겠는 거야. 그래서 아빠가 내려가 이씨! 아빠 엄청 혼내는데 아빠가 아 그때 아 내 아들이 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. 개웃긴 건 뭔 줄 알아? 2, 3년 전에 아빠랑 얘기하는데 지금도 병이 있는 줄 알아. 아들한테 병이 있다. 정신병 같은 게. 진짜 구라가 아니라 그때 그래서 그 뒤로 아빠가 내가 무서워하고 이러면 그때 그 뒤로 뭘 안 했대. 난 몰랐어 그걸. 뭐 아무튼 간에 엄습이 딱 걸려버리면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극도의 엄습 최고 1티어 엄습은 대학교 4학년 요때 26살 5살 복층이었거든. 코너방이어가지고 건물의 코너방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끝부분이 큰 창문으로 돼 있었어 내 방만. 그때 이제 막 팔척 귀신에 대한 뭔가를 보고 와가지고 엄습하기 직전까지 간 거야. 침대에 누우면 요 바로 여기가 벼랑이야. 이제 1층으로 떨어지는 벼랑. 마귀는 있는데 못 떨어지기는 해놨지만 아 근데 그때 이제 엄습한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혼자 옆에 보는 거지 그 벼랑을. 이렇게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을까. 어떻게든 참고 버티고 있었어. 와봐! 와봐. 약간 김희훈 마인드로 이거 방탄 난간이야 하면서 누워서 잘 자고 있는데 안 그래도 되게 예민해져 있는데 옆에가 창문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여놨어. 빌라촌에서 새벽에 그 차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차 라이트가 좋나 보여. 또 심지어 내 쪽은 도로여서 빛이 바로 들어와 버려. 그냥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차 빛인 걸 아는데도 팔척 귀신이 후레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무슨 느낌인지 알아? 그리고 이제 차 지나가면서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질 거 아니야. 그것도 존나 무섭고.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경모랑 명철이 저 제 매니저 하던 친구들 있잖아. 제 제일 좋아하는 동생들인데 걔네한테 심심한 척 전화해가지고 같이 자자고 하면 너무 까우가 상하고 그 치킨 먹자고 사와라 내가 돈 줄게 불러서 같이 자면 오해가지 셋이 잔 적이 있어요. 더 졸렬한 건 뭔 줄 알아. 혹시나 팔척 귀신이 오면 아까 말했잖아 나는 산속에서 오해린이랑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뒤에서 귀신이 쫓아오면 발을 건다고 희생플레이. 명철이가 먹을 게 많아. 애가 한 120kg 하니까 제일 시간을 벌어줄 건 명철이니까 명철이를 가장 가생이로 형 진짜 개찐 따간다. 치킨 먹은 진명철? 못 참죠. 진짜 망산 소름 수준이다. EN제곱 FP다 보니까 제 T로 바뀌었죠. 겁이 진짜 많아. 겁 많은 애들이 무조건 N이에요. 진짜. 님들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는데? 이게 또 N의 단점이 또 나온다. PT에서. 나는 자기 전에 망상을 하잖아? 나는 그냥 톨킨 작가가 돼버려. 저는 그래서 잘 때만큼은 S가 되려고 노력해.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, 양 세 마리 넘어감과 동시에 잔디 조금 자라고 양 여섯 마리 양 일곱 마리 옆에 나무 한 그루 있고 그 나무 옆에 양 열 마리 되기 전에 오두막 하나 있고 양 열한 마리 양 열두 마리 근데 거기에 대학교 커플 무리가 MT를 오게 되는데 산중 오두막 살인 사건 이제 갑자기 양 세다가 근데 양고기 맛있는데 로 넘어가는 순간 개사고임. 가상의 애인을 만들어서 양고기집에서 데이트하는 상상하면 재밌잖아. 내가 또 이제 고기 굽는 건 자신 있으니까 양갈비집 좋은데 가면 보통 구워주거든. 꼬셔야 돼 얘를 딱딱. 왜를? 아 여기 그 양갈비 2인분이랑 양꼬치 2인분이랑 냉면 있어요? 존나 넉넉하게 딱 시켜. 냉면은 왜 찾냐? 냉면 좋아해가지고 양갈비랑 이런 거 구우려고 하면은 빨리 바뀐 의식의 흐름들을 괜찮습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하면서 보내고 내가 딱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이런 거 상상하다가 저녁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 돼 있고 막 그러는겨. 못 자. 그러니까 난 잘 때만큼은 항상 진짜 잘 때 지금 안 자면 내일 때 이럴 때 난 잔다 이거 한 1시간 조짐 자.